あ、すごい隠れてる。韓国メイク。このような。かわいい。こんにちは、メイクアップアーティストの文正優です。おお。そして今日メイクをしていただくのは私、丸山礼です。今回はですね、憧れの文正優さんにもう最新の韓国のメイクを施して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ワクワクしてきました。아네오늘저도약간좀많이들하는그런유행하는메이크업으로좀예쁘게변신시켜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감사합니다은준씨今回私にしていただけるメイクのテーマを教えてください。오늘은조금뭔가도도해보이고세련돼보이는그런이미지와그런느낌으로메이크업을좀날렵해보이게좀해보려고합니다오이이ですね ちょっと似合うか不安ですが楽しみです。애초는지금발라져있는상태에서이제지속력을높이기위해서아쿠아글루프라이머로조금이제메이크업지속력을높여주는데사실이런프라이머의기능은어느정도피부의보습은채워주면서이렇게파운데이션을어떻게보면은꽉붙잡고있는역할을한다고보시면되거든요이게메이크업이이렇게건조해서파운데이션이다날아가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이런쫀쫀한느낌의이런젤프라이머로파운데이션을꽉붙잡고있으면그위에이제파우더랑이제이런이제그런걸로마무리하시면지속력이훨씬더길어지죠자이렇게한다음에토너베이스단계바로파운데이션을좀써보도록하겠습니다어すごいカバー力제게커버력이진짜좋아요어すごい今会話が成り立ちましたね今커버력이진짜좋아서일단그커버력이어느정도는받쳐줘야어쨌든파운데이션을그쓰시는의미가있으시기때문에커버력은어느정도는이제있게만들려고해요제품을에이까이테데나지마세테카라하다니옥근은포인트난스까요네제일중요한부분인데요사실쿠션을이렇게찍어서바로이렇게얹으시면은어떠한쿠션을발라도그게바로이제막다뭉치고이렇게약간고르기안발리는그원인이거든요가장많은양을그러니까되게쉽게생각쉽게말씀드리자면은가장많이묻는양이가장내가커버가필요한요앞으로돌출된요부분으로먼저시작을해주시고이렇게가주시면좋아외곽으로양이많아지게되면얼굴이더커보이기때문에약간연어색컨실러로입가라든지이런칙칙한부분을좀밝힐게요핑크요리나이로나ですか それって네칙칙한부분을좀밝혀주기에좋아서이컬러를좀자주씁니다サーモンの色のコンシーラーってどんな色ですか아네약간요런피치컬러네오렌지도아마다좀더違う오렌지에서약간더핑크기가들어간컬러를쓰시면좀더잘아니좀더화사하게쓰실수가있고오렌지컬러가많아질수록조금더자연스럽게쓰시기좋습니다와すごい情報右から左に入っています。念入りですよね、やはり韓国のメイクの下地は。私あの韓国のメイクショップみたいなところで韓国でやってもらったら下地だけで1時間半かかったことがあります。맨날시간싸움에시달리고있습니다그리고뭐꼭제뭐아티스트친구들아니어도어사실은뭐신부님이든뭐일반고객님이든다들정해져있는시간이있기때문에저희가보통한메이크업만한1시간정도안에서끝내는것같아요1시간에서1시간반もう本当に最高のアトラクションだと思います。あ、아닙니다あ、すごい隠れてるピカピカ네アクアプライマー쓰시면이렇게さっきのあれはそんなにすごい제가진짜근데약간수분코팅을해주기때문에진짜이런광이나요이쇼핑스크루나이제섀도우를들어갈건데요요런일단요런미색의컬러로일단눈부분에이런섀도우로약간베이스를먼저깔아서색깔을싹깔아주기정리를좀해주실게요이런컬러를칠해주셔야지약간이제오늘은어느정도이런약간다크한컬러들을조금쓸거기때문에너무이런컬러를먼저깔아주셔야지너무약간무섭지않게컬러표현이되거든요그리고요즘은약간시크한메이크업을한다고해도이렇게뭐섀도우를막엄청나게막이렇게많이하진않아요그러면약간눈이약간너구리처럼너무약간무서워보일수있어서이제이렇게어느정도정리를해주시면오늘쓰고싶은어떤요런색들을먼저딱눈을떴을때이렇게내가표현하고자하는부분에이렇게땅콩모양으로가이드라인을먼저잡아주세요어차피라인이랑속눈썹으로조금또렷하게잡을거기때문에이단계에서너무섀도우를많이하진않겠습니다
또 눈이 살짝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앞머리에는 약간 이런 크림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블렌딩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계속 이런 화사한 컬러들을 조금 이렇게 위에 얹어주시면서 하시면 이렇게 뭔가 좀 어두운 메이크업을 하실 때 실패하실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은 이렇게 저희 안 번지는 리퀴드 라인을 먼저 점막으로 조금 채워서 좀 또렷하게 눈매를 먼저 잡아줄게요. 이런 라이너는 딱 점막만 채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위까지 올라가면 조금 인위적이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점막 채우실 때 이런 플랫한 브러쉬가 오히려 좋아요. 좀 이렇게 약간 너무 붓형 타입보다는 나는 조금 라인 그리는 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플랫한 브러쉬로 써보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筆で描くとき 初心者の方とか難し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あ、 이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私は難しいです あ、 그래요? 이렇게 하고 어머! 이거 어려워요? 어머! 선생님! 그렇군요. 이미 점막만 여기 채웠는데 굉장히 눈매가 좀 또렷해지셨잖아요. 이제 이런 라이너로 포인트 컬러 이런 라이너로 이제 이 윗부분을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얘를 딱딱딱 찍어 그리면 저처럼 지금 라이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표현이 되고요. 얘를 부드럽게 올리면 또 섀도우로도 표현이 되고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아서 섀도우로 쓰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 라인을 어느 정도 그렸으면 이 라인 위에다가 이제 오늘 좀 뭔가 이런 그레이 조금 더 딥한 이런 그레이로 그라데이션 시마스네. 그라데노 카미. 아닙니다. 이 정도는 사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눈이 지금 눈 딱 동공만 했거든요. 근데 눈 되게 동그래 보이잖아요. 本当だ. 小さな 테크가 大きいです. 지금 보면 눈매가 동공이 이제 좀 덮여 있으세요. 뭐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좀 덜 또렷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공만 살짝 불려줘도 눈이 더 동그래 보이니까 훨씬 더 또렷해 보이죠. 근데 이미 반대로 눈이 이제 이미 동그라하신 분들은 굳이 이쪽까지 동그랗게 너무 더 놀란 눈처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앞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영을 안 주셔도 돼요. 아, 스코 기릿도 심하시다네, 随分. 가꼬이. 사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쌍꺼풀 좀 연하신 분들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 살짝의 선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선을 약간 페이크처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나는 섀도우 어디까지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사실 제가 알면서 이쯤에 고했대. 스타일이 するので. 왜? 이거는 아니다. 네. 조유사는 모노마네를 쓰는데요, 私. 아, 저기 되게 엄청 좋아하시는데? 어? 기타, 기타, 마츠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진 조명에는 속눈썹 많이 붙이는 게 안 예쁠 것 같아서. 그럼 뭐 나이도 불안이나죠, 감지ですか?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속눈썹이 이제 또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붙이게 돼버리면 답답해 보이고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을 이제 그날의 조명에 따라 좀 조절을 한 편이에요. 히카리 노래가 조세스 시대를 내시네. 네, 진짜 제일 중요해요. 한국 메이크. 이거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못하다가 속눈썹 타신 분들도 진짜 많아요. 몇秒かぐらい 그냥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 얘가 마스카라의 그런 굳은 하여튼 마스카라의 그런 굳은 약간 잔재 같은 것도 얘가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왜 스프레이 뿌리면은 바로 드라이하면 고정 더 잘 되잖아요. 축축한 상태에서 갑자기 열을 딱 주면 그런 효과예요. 오! 오! 세고이! 굉장히 지금! 어디가 엄청나시네. 오, 맞아요. 좀 이제 길어지게 되면 얼굴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많이 좀 해드리죠. 대칭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앞머리는 웬만하면 최대한 연하게 먼저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의 다 됐으면 이제. 선생 이츠카 했죠,んですか? 한국분이. 내일 갑니다. 서비시. 응? 마다 이제 그다소이. 저도 근데 일본에 있고 싶어요. 왜냐면 늘 오면 항상 일만 하다가 가지고 여행으로 한번 진짜 오고 싶습니다. 이런. 뭔가 싫어하는 아이들이 호그로가 되게 많아요. 네, 여기 되게 좀 예쁘셔서 살려드렸습니다. 이게 블러셔 느낌이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감싸는 듯한 이런 느낌을 잡았더니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신데요? V라인 듯. 네.
도커도 눈 밑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 라인에 쉐딩처럼. 네. 근데 저는 블러셔가 많이 안 어울리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해드려요. 예, 그래. 난 이런 옷들은 있을까? 되게 약간 이렇게 모브빛. 그래서 이제 눈에도 모브가 좀 섞여서 그런지 이 블러셔도 모브가 섞이니까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입술을 지금 아예 안 발랐는데도 눈에 확실히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혈색감 없어 보이지 않거든요. 진짜 집에 이런 브러쉬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만능템이에요. 하, 히라베타이. 그래요. 파운데이션 とか 컨실러 とかに 使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 네. 부분적으로 뭐 다크서클 커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 진짜 실제로 제가 엄청 가지고 다니는 다수. 歯磨き粉みたいになってます. 마지막의 方の. 아, 스펀지에 나지마시てますね. 제 입술을 조금 더 누드하게 조금 잡을 거기 때문에 입술 주변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할게요. 입술 너무 안에까지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구석에 이렇게. 일단 본인의 입술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제 오버해서 그리겠지만은 이게 너무 짙은 색깔로 아이라인을 너무 또렷하게 그리게 됐을 때는 조금 뭐랄까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일 수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블렌딩 하듯이 이렇게 끝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드한 컬러 색상을 이렇게 좀 누드한 컬러 색상을 좀 발라볼게요.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해치지 않는 선상에. 오. 기도ってなくて、でもしっかり色づいてますね. 사실 누드한 컬러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촉촉한 립, 탕후루처럼 반짝반짝한 립이 좀 오히려 말씀하신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많이 좀 찾는. 탕후루 댄스 知ってます?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탕 후루루루루. 아니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만 있어서. 류코도 만나가 원정여상가? 근데 뭐 조금 후루이 그라이 됐어. 2ヶ月 그라이 마에니 언나노코가 부탁드려. 2ヶ月 마에 됐지. 한국의 若い 여성의 方가 부탁드라셔. 아니 한국어로 그랬잖아. 야 뭐 そうですよね. こんな長い時間訳してたら 오츠카레사마데스 혼토니. 죄송해요. 아름다워지셨어요. 끝났습니다. 얍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렷해요. 이게 막 섀도우가 섀도우 일부러 엄청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또렷한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은 어떠셨을까요? 야, 뭐 대만족です. もう憧れのウォンジョン先生の手が私に触れて、もう最高に素敵なメイクを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っても楽しくて幸せな時間でした。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테키 11월호에 기재될 예정이니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最後まで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바이바이. 선생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